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와 배우자 운, 그리고 결혼에 관계된 부분, 결혼을 일찍 하냐, 늦게 하냐,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추해 보는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 있습니다. 사주 연월일시 배우자 자리는 태어난 날 일지를 갖고 봅니다. 사주의 하나를 여러분 앞에서 한번 사주 한 사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정축이 있습니다. 정축, 그다음에 개축, 그다음에 임신, 자, 정호. 자, 여명입니다. 여명 26세예요. 자, 문의가 뭘 들어왔냐? 결혼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부모로서는 좀 아직은 아닌데, 딸은 좀 결혼을 좀 하고 싶어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서른 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자, 사주에서 정축, 개축, 임신, 병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는 당연히 태어난 일지 여기겠죠. 배우자 자리에 뭐가 앉아있냐? 인성이죠, 인성. 인성. 모친이 앉아있다, 이걸 얘기죠. 어머니가 앉아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를 상징해준 글자. 관이 어디에 있느냐? 관. 여명이니까 관이죠. 여기에서 지금 토라는 글자가 이렇게 토토 이두 개가 있습니다. 여명에게서 배우자를 상징해 정관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똑같은 글자가 있어. 그러면은 두 명을 데리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자리에는 배우자가 안 앉아 있고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인자가 연과 월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연월에 있다. 자, 그러면 연월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느냐? 연월은 연주는 여기는 조부 자리입니다. 조부 여기는 부모 자리입니다. 여기는 배우자 자리고 여기는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 자리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통변 여기에 있다면은 남자를 선택할 때 조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나 이런 사람을 사귀거나 반드시 사귀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코드가 맞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두 번째는 개축에서 이축 자체는 부모 같은 여기보단 나이가 좀 어리지만 또다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인수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운에서 알려주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앞부분에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연월 일시 순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순서는 이쪽에 있으면 앞부분에 있으면 이걸 조자라 그럽니다. 조혼이라 그래. 조혼 일찍 혼례를 치를 수 있다. 혼례를 가능하다. 일찍 남자를 사귄다. 일찍 남자를 사귀기 때문에 일찍 결혼할 수가 있다. 태어난 시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는, 혼례가 늦다 해서 만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혼.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찼다, 꽉 찼다. 차고 난 다음에 결혼하니까 늦게 결혼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자식 자리니까, 이런 경우는 연하. 여기에 만약에 태어난 시에, 배우자를 상징인 글자가 있을 때는 연하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선택했죠. 연하 같은 남자, 나이가 어린 남자, 나이가 먹었어도 연하 같은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는 조언할 수 있다. 질문에서 어떤 일이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딸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택은 여기하고 선택하냐, 여기하고 선택하냐. 선택은 이축을 선택합니다. 가까이 있는 걸 선택을 해요. 사귀기는 여기도 사귀고 여기도 사귀었지만 첫 번째 번은 나중에 만난 사람과 혼례를 치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볼 때는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사귐이 좋냐 안 좋냐 춥고 내라니까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대운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건 대운에서 조정을 받으면 이것이 변하고 좋은 쪽으로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또 부모 마음대로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혼례 일찍 조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글자가 뒤에 있을 때 태어난 씨의 배우자를 상징해 준 글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때는 여기하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과도 다른 친구와도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직장 자리겠죠. 사업장 자리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등 사업장 내에서 사장이라면 직원과의 관계에서 썸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자 질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그 오행이 타주에 있을 때, 연월에 있을 땐 조혼, 만혼,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어쨌든 연상을 사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상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냐 안 좋냐 대운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건 세운이 아니라 완벽한 대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받는다. 그래서 대운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다 이게 있다고 해서 나쁘냐 좋냐 그것이 아니다. 전혀 그건 아니다. 만약에 인술이나 해가지고 인술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냐 아니다. 여자들에게 이건 좋지가 않죠.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있다고 해서 좋냐 그렇지 않다. 이 해석은 대운에서 흉기를 판단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세운에서 발발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하죠. 얘가 전체 대운에서 모든 조정을 다 해놓고 너는 이 시기에 어떻다 어떻다 하고 세운에서 그 시기에 좋냐 안 좋냐를 딱 결정을 지어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리 볼 때 배우자 일찍 결혼할 수 있느냐 늦게 결혼하느냐 나이 먹은 사람과 결혼하느냐 연하고 하느냐 연하가 시에 있을 때는 독설력 여기에 있을 때는 나이가 연상하고 결혼했어도 자식 자리에 앉아있는 배우자니까 자식 같은 남편이다 이렇게 통변을 하는 것이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주에서 이 글자에 내가 타고난 사주에서 배우자 운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주는 벌써 정답이 다 나오죠. 어떤 유형을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가 어떤 유형을 만나야만이 이 사주가 진짜 괜찮은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쉽게 선택했을 때는 이상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왜? 너무나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좀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을 선택하느냐,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에 갖고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